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놀랍게도 각종 연설에서는 굉장히 급진적인 우파적 세계관을 피력을 해요. 특히나 뜬금없이 자유라는 단어를 특별히 많이 쓰고 있어서 일반 국민들에게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으로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주의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국가주의적이고 소위 좌파 경사의 언론 지형으로서는 굉장히 가깝할 겁니다. 아마 이 정부하고 충돌이 앞으로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정부는 워낙에 권위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파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권위주의적인 그런 과정에서 충돌이 생기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보기에 지금 이 정부가 언론들하고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지점이 무슨 이 정부는 자유의 가치를, 시장경제의 가치를 더 높이 떠받들고 나아가는데 언론들이 좌경적 노선을 펴면서 충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주로 그 충돌 지점이 김건희 문제라든가 무슨 최상병 특검 문제라든가 특히 최근에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근데 그거는 권위주의적인 그런 말하자면 통치 스타일에서는 충돌이지 무슨 좌우의 어떤 이념적 충돌이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민생토론회 같은 거를 지금 소통을 얘기하셨는데 대통령이 백날 그런 식의 소통을 100번을 해도 국민 중에 그걸 소통했다고 느끼는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그럼 대통령이 해야 될 건 뭐냐?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그 민생토론회 때 얘기하는 주제를 가지고 정부 부처를 다니면서 장관들하고 소통을 먼저 하시라 이거. 장관들도 모르는 내용을 대통령이 나가서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그 연극 무대를 만들어 놨는데 그 연극이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입틀막 같은 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입을 틀어막는 그런 짓이 그 뒤에도 되풀이했을 때였거든요. 그 대통령은 아, 그건 권위주의적인 사람이다 하고 낙인이 찍혔잖아요. 그건 뭐 도움이 되겠어요? 보수는 다 권위주의적입니까? 아니죠. 그 제가 언론에 부탁하고 싶은 거는 민생토론회 자체를 비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온당하게. 그 행사 자체가 잘못된 행사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입틀막 비판하느라고 그 행사 자체에 대한 비판은 저는 그 보도 중에 어디 대통령 무슨 약속을 한다. 그 약속이 가능한 것인지 그 약속이 장관하고 얼마나 밀도 있게 토론이 된 건지 정부 예산으로 뒷받침되는 건지를 취재해서 얘기하는 올바른 비판을 정말 아프게 비판하는 기사를 별로 못 봤어요. 문제를 잘 알고 그 문제의 본질을 진짜 이해하고 있는 기자들이 나왔으면 할 수 없냐 이거죠. 그런 때가 돼야 우리 방송들이 수준이 높아져서 시청자들하고 이제 진실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